I'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. Fuel to the top, gotta feel the bending. In my thoughts, obsession. I will not stop, no, I'm never second guessing. I got a God complex. Haters are. 여러분들 오늘은 위도메이커라는 아주 강력한 총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. 텍스트 프리시션 라이플 공격 속도는 5에다가 피해량은 113, 170%의 헤드샷 피해량 배수, 그리고 50% 방어 관통, 그리고 20%의 중독 확률까지 능력치가 아주 가득 차있는 국밥 같은 녀석이죠. 그리고 제 캐릭터의 룩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. 이 총을 얻는 법 같은 경우는 메인 퀘스트 팬엠 시리즈 중에서 4쉬를 잡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먼저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총기 사이즈가 상당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죠. 거의 사람 다리 한쪽만 하군요. 손잡이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디자인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독특한 상징이 새겨져 있군요. 보시면은 버튼이 되게 많아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앞쪽에서 보시면은 총기가 이렇게 세 갈래로 펼쳐져 있거든요. 자, 다음에는 발사 모션을 볼게요. 오, 뭐야, 한 번 클릭으로 두 번 나가네요. 발사 이렇게. 그렇다면 연속으로 한번 써볼게요.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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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. 와우, 뭐야, 연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. 그리고 조준을 누르시면은 벌어졌던 총기가 안쪽으로 모입니다. 발사. 오, 그리고 차지샷도 가능해요. 쭉 누르고 있어. 이 상태에서 빡. 그렇지, 제가 벽에 한번 쏴볼게요. 딱 1, 2, 3, 4, 5 1, 2, 3, 4, 5 다섯 발씩 두 번 나가는군요. 그 다음에는 차지샷 빵. 와, 차지샷은 아예 그냥 벽을 뚫어버려요. 실제로 관통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한번 사람을 쏴볼게요. 여기서 헤드. 오, 뭐야, 한 번 클릭으로 10번의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중독 효과까지. 제가 맥스택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한번 볼게요. 자, 먼저 기본샷 총 13%의 데미지가 들어갔군요. 이번엔 풀차지 71. 일반샷이랑 차지샷이랑 그렇게 데미지 차이가 있진 않아요. 차지샷은 벽 뚫을 때, 실전에서는 볼트샷이란 걸 씁니다. 풀차지가 되기 전에 알람창이 될 거예요. 그때 손을 넣는 겁니다. 지금 발사 22%. 근데 그냥 이렇게 연발로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볼트샷은 한 번에 큰 데미지가 필요할 때. 지금. 와, 그렇지. 뭔가 뿅 소리가 났을 때 발사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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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그렇지, 벽 뒤에 숨어도 소용없어요. 발사. 그렇지, 지금 컷 클리어. 장전하시고 방클. 장전하시고 이런 느낌.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 발사. 그래도 잘 맞네요. 근거리 헤드 헤드 헤드.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도메이커 같은 경우는 성능도 괜찮고 굉장히 재밌는 총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볼트샷